안녕하세요. 매일 1분 필수어휘 은나쌤이에요. 이제 우리 마지막 4단원 표현 서술 시선과 관련된 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발상과 착안이라고 하는 아주 아주 중요한 어휘들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. 일단 발상이라는 게 생각을 해내다 라는 그런 뜻으로서 새로운 생각을 내어놓다 또는 그 새로운 생각이나 사상, 감정 따위를 표현하는 일 자체를 발상이라고 이야기하고요. 우리 보통 언어 영역에서는 어떤 표현이 있을 때 그 표현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그것을 가능하게 된 생각이나 그 과정을 발상이라고 해서요. 정석가라는 작품을 봤을 때 구운 밤 닷대를 심어서 거기서 싹이 나게 되면 당신과 이별하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상황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. 이런 생각을 해내게 된 것들을 우리가 발상 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글과 같은 발상으로 이루어진 표현과 같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. 자, 그럼 착안이라고 하는 건요. 이게 붙을 착자로서 눈을 어딘가에 붙이다 라는 뜻으로서 어느 점에 눈을 돌리다 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실마리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로서요. 자, 기억은 김인복이 꾀를 내게 된 착안점이다. 즉, 꾀를 내게 된 어떤 실마리에 해당한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게 됩니다. 이런 것들 자주 나오니까요. 기억해 두세요.